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플립플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논리외로는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임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입력값과 조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입니다. 대표 주자가 플립플롭이에요. 사실은 순서논리외로 할때 플립플롭만 이해하면 됩니다. 플립플롭은 현재 상태값을 유지하는 기억소자를 말하고 잠깐만요. 기억 소자를 말하고 1비트 기억 가능한 이진 셀의 반도체 소자입니다. 레지스트나 램이나 카운터 등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플립플롭을 쓰게 된다는 거고요. 플립플롭은 좀 종류가 많아요. 일단 다섯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S 플립플롭, D, JK, T, MS. 자, 일단 눈에 좀 익혀야 되겠죠? RS, D, JK, T, MS. RS는 리셋 셋 플립플롭의 약자입니다. 기본 플립플롭이라고 보통 우리가 플립플롭이다 그러면 보통 RSFF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 플립플롭이고 셋 단자하고 리셋 단자, 즉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 라인이고 하나는 R 라인이라는 겁니다. 낫엔드, 즉 낸드 게이트를 주로 활용할 때 쓰고요. S와 R이 모두 1일 때는 동작이 안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RS 플립플롭, 기본 플립플롭은 S와 R일 때는 S와 R이 모두 1일 때는 동작되지 않는다. D 플립플롭은 RSFF의 리셋, 즉 R선이죠, R선. 리셋선에다가 인버터를 추가한 겁니다. 인버터. 인버터는 입력되는 신호와 반대의 결과를 내뱉는 걸 인버트라고 하거든요. 그 인버트를 추가하고 셋선과 합침으로 하나의 입력선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D는 데이터 또는 딜레이의 약자고요. S가 1이면 R은 0이고 S가 0이면 R은 1이 됩니다. 인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점이 뭐죠? SR이 모두 1일 때는 동작이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R선에 엔드 게이트를 두개 이용해서 입력선 J와 K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선이 J와 K로, 엔드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입력선이 J와 K로 사용하기 때문에 JK 플립플롭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J와 K로 구성된 두 개의 입력선을 한 개로 묶습니다. 한 개로 묶어서 토글 동작으로 구현한 플립플롭이 T 플립플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와 K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J가 0이면 K가 0 되고 J가 1이면 K가 1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T가 0이면 무변하고 T가 1이면 현재 상태로 전환되는 토글 처리를 만들어준 게 T 플립플롭이고, 그 다음에 MS 플립플롭은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플립플롭이 결합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때두 개의 플립플롭이 경합 현상, 즉 레이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마스터로 주고 다른 한 개의 플립플롭을 슬레이브로 주게 되면,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주게 되면 추종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시퀀스하게 순서가 형성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레이스 현상을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레이스 현상 해결 목적이 MS 플립플롭의 목적이다. 다 이해하셨죠? 자, 종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RS, D, JK, T. 그리고 MS,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까지. 수고하셨습니다.